소녀로 팀장의 오늘 시장 키워드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소녀로 팀장님은 오늘 1월 효과 삼성전자가 책임진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1월 효과 지금 1월이 거의 이제 열흘 정도가 지나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1월 효과 더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이 선두에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발 1월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팀장님. 네,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네. 1월 효과라는 것이 사실 12월 말에 새로운 이제 정부에서 내년에 이런 정부 정책을 발표할 것 같다. 이런 네.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1월 달에 정부 정책 발언이 많이 나왔을 때 1월 효과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12대 비전을 발표한 거 외에는 좀 크게 발언이 나오는 것이 없고 이제 새해가 되면서 그렇죠.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뉴욕 시장이 오늘 약보합 마감하면서 시장 국내 시장이 한 금요일쯤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어서 성장주 아직 좀 투자에 유망하다 그걸 좀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1월 효과에 대해서 이미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이 다시 강세를 보여주길 바라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안정적인 투자 관점이라고 한다면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제 앞에서 강하게 상승했던 뭐 반도체나 제약발 쫓아가는 모습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섹터를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로봇과 6G, 5G 통신 장비가 그 섹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통신 장비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네. 이제 한종희 부회장의 로봇 관련 발언은 사실 어제 오후 2시에 나왔고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 6G를 이제 새 기술 확보에 생존을 좀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면동에 삼성 리서치를 방문했다는 뉴스가 어제 오후 5시인가 6시쯤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오늘 6G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고 6G에 대해서 저는 실적이 나올 거니까 강하게 접근해보자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고 나중에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보일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제가 그때는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네. 5G도 아직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6G가 과연 될까? 이 부분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6G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해서 집중한다고 하면 우리는 좀 매매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AI 이런 것들을 필두했을 때 6G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5G 같은 경우는 지상 기지국에 의해서 전파를 날라야 된다고 하면은 6G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토대로 전파를 송신을 하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이나 방산 이쪽으로 좀 연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삼성전자나 버라이즌 관련 뉴스 아니면은 정부 정책 뉴스, 항공청을 기반으로 해서 6G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 발언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 안전하고 외국인과 기관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월 효과를 책임질 것이다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반도체가 아니라 6G 통신 장비 쪽을 살펴보겠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종목을 봐야 되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통신 장비 6G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뭐 삼성 효과가 대단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정말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뭐 에스테크나 뭐 기가레인 이런 종목들 좀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제가 두 종목을 안전한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솔리드이고요.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 네트워크 장비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5G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손에 꼽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올해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단단한 실적을 부여하고 있는 종목은 솔리드다 그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원동력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모두 고객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이동통신 3사에다가 유무선 통신의 액세스 및 코어 영역에 속하는 중계기와 유선 통신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솔리드 주주들이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행동 참여형 펀드, 뭐 강형 펀드, 뭐 경영 참여형 펀드 이런 부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를 하는데 솔리드 같은 경우는 개인 주주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 명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를 했고 네.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주주 환원 정책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5G와 6G 혼용 장비를 이제 솔리드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LTE 시절에도 혼용되는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솔리드가 그 동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일봉 차트로는 윗꼬리가 살짝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 하방 압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수급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줄었고요.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도 오늘 종가와 오늘 시가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좀 수익 관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이노와이로 있습니다. 제가 실적으로 말한다면 1등은 당연히 솔리드고 2등은 이노와이러스, 3등은 뭐 RF-HIC, 뭐 4등은 HFR 이 정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적으로 안정성은 2등은 이노와이러스입니다. 유무선 자동 측정 및 제어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스몰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형 기지국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이제 스몰셀을 설치하면서 통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고 다양한 모니터이 많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업체 명성 라이픽스를 인수한 데 이어서 차량 사용을 통신 장비 업체 웨이티즈를 인수하면서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까지도 이제 사업에 진출하겠다 발표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사업 다각화로 인한 수혜를 원하신 분들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노와이러스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나증권에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연초 5G 장비주 대세 상승기로 진입했을 때 스몰셀 뭐 북미나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스몰셀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이노와이러스가 입을 수 있다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솔리드에 비해서 는 일봉 차트 안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단기적인 차이 실별로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고 기관 순매수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솔리드만큼이나 안전한 종목은 이노와이러스가 아닐까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노와이러스와 솔리드 대표적인 또 통신 장비주들을 살펴봤습니다. 차트 뭐 앞서서 손현우 팀장님이 보여드렸지만 작년 10월 말 정도로 바닥 찍고 이제 계속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패턴을 가진 업종이나 종목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두 종목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또 언급 때문에 이 통신 장비주들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덕호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김덕호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이재용 대표께서 뭐 이번에 5G, 6G 관련해서 언급하셨다면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AP위성입니다. 사실 AP위성 하면은 그동안 항공, 우주항공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2021년도부터 과기부랑 함께 5G, 6G 전용 모뎀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연내에서는 5G 모뎀을 이제 개발을 완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발표들이 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이제 5G 투자가 좀 많이 위축이 됐었던 지난 3년간의 시점을 돌이켜볼 때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볼 수 있는 기대감을 높여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투리아랑 18년째 지금 위성통신 관련해서 서비스를 계속 이제 지금 단말기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랍 지역 그리고 뭐 중동 지역에는 오일머니를 공략을 하자라는 어떤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AP위성은 선제적인 시장 석전을 하고 있다는 점 더불어서 여기에 발맞춰서 실적들이 이제는 항공 산업이 계속 육성된다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국판 나사가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죠. 네네. 더불어서 우리가 유인 탐사 이전에 우리가 중궤도 그리고 저궤도 위성들을 추점으로 해서 정찰 위성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는 앞으로 AP 위성에 대한 매력은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던 원인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물 출회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3월, 그러니까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의 주가만큼의 기대감은 앞으로 꾸준히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P위성을 김덕호 대표는 선정을 해주셨어요. 뭐 시장에서 이제 통신주와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접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6G로 가게 되면은 위성에서 어쨌든 전파를 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두 분이 딱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연계성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